안녕하세요. 바오쌤입니다. 난 요즘 가을거지 중에 한 가지로 토란 때 수확하고 있습니다. 토란. 왜 토란이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결안은 달걀. 결안. 그것처럼 토란. 영양가가 많다 그래갖고 알토란. 알토란. 아, 그래서 저도 토란을 텃밭에 심어가지고 이렇게 수확을 많이 하였습니다. 자세히 제가 토란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 수확은 지금 자, 그럼 지금서부터 영상을 돌려 드릴까요? 제가 토란 캐면서 찍은 영상이랍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말리는 거고요. 영상 보세요. 텃밭에 토란 구근이로다가 그 알을 줘가지고 저도 봄에 토란을 심었습니다. 토란은 구근이로다가 심는 것 같아요. 뭐 달리아라나 달리아나 아니면 칸나나 뭐 이런 것처럼 종구 씨가 이 토란 알로다가 심으면은 되는 것 같은데 저도 봄에 심었더니 이렇게나 굵게 됐어요. 내가 손바닥을 해보니까 내 손보다 내 손에 두 배 크기로 자랐답니다. 완전 이파리는 우산 이파리처럼 엄청 넓고요. 제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심어봤는데요. 정말로 잘 자랐어요. 이게요, 약도 한 번도 안 준 거고요. 완전 그냥 저절로 이렇게 자라더라고요. 흙이 좋아서 그런지, 토양이 좋아서 그런지, 이렇게 잘 돼. 까치 소리도 막 나네요. 우리 집에는 까치도 많답니다. 바오세미 농원에는 시골집에는. 봐요. 우산 같지요. 꼭 먼저 수확할 때는 이 이파리를 잘라줍니다. 이 우산처럼 커다란 연꽃잎 닮았죠? 연꽃잎처럼 이 먼저 가위로다가 뚝뚝뚝뚝 잎사귀를 잘라버려요. 토란대 줄기 나물 줄기를 쏙딱쏙딱 자르면은 구루마루다가 니아가로 흥 구라마가 이파리가 나오더라고요. 요거는 다 버리는 거예요. 가위로다가 싹둑. 요거 자를 때 제가 몇 분 시간이 소요되느냐면요. 10분이 소요되더라고요. 요거 싹둑 잘라내는데. 그랬더니 구루마루다가 흥 구루마가 이파리가 나오더라고요. 잎사귀는 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우산처럼 엄청도 커요. 너무 재밌어요. 텃밭 농사.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이게 얼마큼 자라느냐면요. 내 키가 1m 58cm로 작은 키인데요. 내 키보다 훨씬 크게 자랐어요. 까똑. 엄청도. 아, 어디서 까똑 그랬나. 몸이로 안 하고 영상을 찍으니까 한 손으로 영상 찍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텃밭 농사 영농일지라고 영상 찍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은근히 재밌네요. 싹둑 자르면요 흰 물 같은 게 막 쏟아져요. 이거는 독성이 있다고 그래요. 독성이 있어가지고 꼭 장갑을 끼고 해야지 된답니다. 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묻으면은 근질근질하대요. 그래서 꼭 장갑 끼고 하세요. 우리 집에 고추도 제가 고추 무중어 500개 심어놓는데요. 이렇게 일부는 고추대를 뽑지 않고 그냥 놔뒀더니 풋고추 따먹고 그럴라고. 그래서 고추 구경도 하면서 이렇게 텃밭에서 놀고 있답니다. 이제 거의 다 잎사귀는 따가고 있어요. 자르고 있어요.
재미나죠? 텃밭 농사. 아, 우산 한번 써볼까요, 제가? 하고, 빨간 우산, 노란 우산, 찢어진 우산. 근데 우산이 아니고, 토란 잎사귀랍니다. 연꽃처럼. 우와, 신기하죠? 내가 직접 농사 진 거가 이렇게, 구름하로다가 한 구름화가 나오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버리러 제가 가고요. 샹샹샹샹 버리러 가고요. 이제, 토란 줄기를 한번 잘라 볼까요? 이게요, 엄청 이렇게 커가지고요. 제가 이제, 너무 굵어가지고, 처음에는 모르고, 토비로다가, 쓱싹, 토비로다가 자르려고요. 아, 나, 너무 웃기지 않나요? 이게 나시로 잘라도 잘 잘라지는 건데요. 제가 이제, 초보, 농사꾼이잖아요. 제가 이제, 시간이 있을 때마다, 바오세민 농원에서, 낮에 들어와서 농사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토비로다가 처음에 잘라봤어요. 자, 제가 토비로 자르는 거 구경시켜 드려볼게요. 이렇게 이제 하나가 있죠. 엄청 크니까는 제가 나시로 안 되는 줄 알고 처음에 톱질을 했어요. 톱질. 슬금슬금 밥 타듯이 슬금슬금 톱질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꽃 잘 잘려요. 쫙쫙쫙쫙. 아, 너무 웃기죠? 제가 요거는 나시로다가 잘라도 잘 잘라지는 건데요. 제가 처음에 모르고 토비로다 잘라봤어요. 그랬더니, 토비로 해도 잘 되더라고요. 까치가 자꾸만 톱질했는데, 쩍쩍쩍쩍! 그러고 있어요. 까치야! 조금 있다가 합창이로 노래 부르세요. 나랑 같이 노래 불러요. 요게, 톱질, 이게 자르고 나니까요. 완전 나이테처럼요. 그래요. 이 줄기는, 줄기 반찬 너무너무 맛있어요. 왜 그랬냐면 이 껍질 벗길 때요. 바로 껍질 벗기면 안 되고요. 한 그늘에서 한 2, 3일 말려요. 바로 껍질을 벗기려면 쏙닥쏙닥 잘 뚝뚝 하면서 안 벗겨지니까 꼭 그늘에서 한 2, 3일 정도 말려요. 요거를. 그리고 꾸들꾸들 해주면은 그때 해면은 벗기면은 껍질이 잘 벗겨진답니다. 요령이에요, 요령. 자꾸만 시골 농사는 하면서 배우고 익히고 그러는 거랍니다. 오늘은 제가 몇 분 영상으로 찍을 거냐 하면요. 15분 영상으로 찍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줄기를 이제 이렇게 줄기를 자르잖아요. 그런 다음에 요 알토란, 이 토란. 흙에서 나는 보약이라 그래갖고 토란이에요. 요 씨 종구가 있거든요. 요거는요, 내년에 또 잘 보관했다가 심고요. 알, 토란알 좋아하는 사람도, 국 끓여서 막 좋아하는 사람도 많은데 저는 잘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다 나눔을 한답니다. 토란 필요하신 분은 파워세미 농원에 와서 가져가세요. 저는 이 토란알이 제 입에는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심기는 잘 심는데 토란 좋아하면 파워세미 농원에 많으니까 가져다 드세요. 그리고 이 줄기를 자른 다음에요. 한 2, 3일 한참 더 놔둬요. 그런 다음에 설이 추워지기 전에, 얼기 전에 토란을 캐는 건데요. 이거 이렇게 언뿌리에서 이거 따내지 마세요. 보관할 때요.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내년 봄에 심으면 되고요. 보관은 뭐 보일러실이나 그런데 마대자루에 놔가지고 뭐 스티로폼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보관하면은 하여튼 갓나 구근 찐잠하고 갓나 구근이나 다알리아 구근이나 이 구근 보관하는 밥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 토란도 그냥 보관하면은 썩지 않고 잘 된답니다. 그럼 내년 봄에 다시 구근을 심는 거예요. 이제 이 흙을 한번 캐볼까요? 이게요, 저 인삼 더덕캐는 그 도구로다가 캤는데요. 캘 때 조심조심 그렇게 캐야지 돼요. 몇 번 이거를 인삼 더덕 캐는 도구로다가 한 10번 정도 이렇게 흙을 파니까
뿌리가 내리는데요. 자, 뿌리를 보실까요? 뿌리가요, 엄청도 싱싱하게, 아, 이게 흙이 좋아서 그러는지, 저희 집 텃밭은 뭐든지 다 잘 되더라고요. 하기는 제가, 가축용 TV 있잖아요. 개분, 그거. 이거 봐보세요. 이 토란이에요. 이게 다요. 요거, 저 농사 잘 짓지 않나요? 개분, 1년에, 그 개분 제가 한 150포씩 제가 신청해가지고 쓰거든요. 이 텃밭에다가 다 뿌려줘요. 그래서 그런지, 개분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아, 거름이 좋아서 그런지 참 잘 되더라고요, 농사가. 봐봐요, 토란. 요 싹 있죠? 요런 거 종구 잘 보관했다가 내년 봄에 또 심을 거랍니다. 종구씨 필요하신 분은 바하샤미 농원에서 가져가세요. 제가 발이 없어요. 발이 없다는 것은 제가 운전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 못하고 운전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갖다 드리지는 못하고 택배도 제가 못하고 이게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껍질 잘 벗겨지게 하려면은 건조기에서 살짝 말려요. 바쁘게 헬라 보면은 제가 요거는 한 4kg 정도를 미리 잘라서 이거 껍질 벗기려고 이렇게 했어요. 건조기에서. 아 그랬더니 건조기에서 한 4시간 정도 돌렸더니 껍질이 잘 벗겨지더라고요. 요것도 요령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늘에서 말리려고 제가 그늘에서 말리려고 다 쫙 널어놨고요. 자꾸만 시골 농촌 일은 하면 할수록 느는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자르느냐면요. 저는 나시르다가 이게 이제 한꺼번에 많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다 일을 안 하고요.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하는데 오늘은 나시르다가 자르는데요. 나시르 잘라도 잘 잘라져요. 와, 신기! 자, 쑥싹쑥싹 나시르 잘리면, 어머! 쑥싹! 이게요, 연애기 때문에요. 금방 잘 잘라져요. 저는 이게 엄청 크고 그래서 잘 안 잘라지는 건 줄 알았더니, 어머, 나시르에도 금방 잘 잘라져요. 올해 토란 때, 엄청, 그냥 제가요, 조금 한 1kg 정도를 심었는데요.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봐봐요. 나이테 같죠? 이제 영상 마치면서 제가 이제 고추 때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일을 했어요. 토란 줄기 때 나물 묻히는 거는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어요. 유튜브에서도 많고요. 유튜브에 검색란에 토란 때 줄기 무침 하고 치면은 엄청 많이 나온답니다. 그대로 공부하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영상만 찍고 나눔이랍니다. 바오세미 농원에서 토란 키워가지고 나눔이르다가 이렇게 오늘 영상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은 바오세미가 토란 농사 지어가지고 수확하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고추 때 안 뽑았는데도 너무 좋지 않나요? 저 고추 농사도 잘 지는 것 같아요. 내년에도 500개 심을 거예요. 고추는. 아 텃밭 농사 재밌어요. 영농일지 재밌고요. 이상은 바오세미 농원의 시골집에 바오세미였습니다. 영상 끝. 한손이로 영상 찍으면서 토란 수확하는 날에 바쁘게 2022년 오늘은 10월 27일이랍니다. 오늘 바쁜 날입니다. 영상 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핸드폰으로 한 손으로 영상 찍었어요.